이제 물어본 것만으로도 에? 데이트 통장? 어 진짜 개별로야. 어 정 떨어져. 오늘 쇼츠 올라갔는데 남자가 데이트 통장 하자고 하면 여자 입장에서 정뚝떨이다 라 그래가지고 정뚝떨이 이상한 거 아닌가? 데이트 통장은 되게 공평하고 좋고 서로서로 문제도 안 만들고 깔끔하지 않나 라고 내가 얘기하는 쇼츠가 있어. 근데 생각보다 여성분들 많은 분들이 정뚝떨이라 하더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아 근데 데이트 통장 진짜 정떨어진다 얘기하는 거 보고 또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아 진짜 여자들 이건 싫어하는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구나. 나도 데이트 통장을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일단은 버는 비율이나 또 뭐 남자 연상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더 낼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15만원 내고 너가 10만원 내서 25만원으로 앞으로 나오는 것들 계속 쓰고 그렇게 해서 약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어 근데 나도 내가 말하고 싶은 논점 포인트는 그거예요. 데이트 통장 하자고 강행하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어 우리 데이트 통장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제안만으로도 정이 떨어진대잖아. 그게 조금 나는 논점 포인트라고 봤어. 정이 떨어질 정도야 싶은 거지. 그럼 데이트 통장 쓰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도 이제 나눠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0만원을 넣어놓고 쓰는 게 아니잖아. 뭐 5만원씩 넣어놓고 다 쓸 때마다 또 새로 충전하고 이러는 거라 그 비율 그대로 다시 엠빵해야지. 뭐 5대5였으면 5대5로 다시 나누고. 너무 계산적이다 점점점. 근데 나는 이거 싫어하는 것도 계산적이라고 봐. 그러니까 표현하기 나름인데 결국엔 자기가 더 얻어먹으려고 계산적으로 하려 하는 거 아니야? 데이트 통장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정 떨어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더 얻어먹고 싶으니까 결국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물론 저도 내 의견은 그거예요. 당연히 나도 내가 먼저 한번 밥 사고 다음에 너가 사고 이 자연스럽게 그냥 사는 거 서로서로. 저번에 너가 샀으니까 이번에 내가 살게. 그래서 어 진짜? 고마워 하면서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고마워할 수 있는 이게 좋기는 하지. 이게 좋기는 한데 데이트 통장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정이 떨어진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데이트 통장 자체가 뭐 계산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거 하나로 정 떨어지는 거 자체가 나는 오히려 깊은 사랑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데이트 통장 하면 서로 배려해주려 하지. 어 너가 하고 싶어? 어 그러면 하자. 근데 만약에 나는 대학생이고 남자친구는 직장인이야. 그러면 근데 직장인 입장에서 데이트 통장을 쓰지. 그러면 직장인도 자기가 먼저 더 많이 쓰겠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70% 낼게. 너가 조금만 내고 그리고 이걸 좀 편하게 쓰자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물론 데이트 통장을 쓰려면 비슷한 수준인 사람들끼리 하는 게 베스트긴 하겠지. 5대5로 해서 둘 다 직장인이고 벌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걸로 5대5 해서 편하게 쓰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데이트를 데이트 통장 카드로 쓰는 건 아니고 뭐 여행 갈 때나 여행 가면은 계산하기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 고기는 너가 샀으니까 내가 음료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행 갈 때나 한 곳에 모아두고 쓴 다음에 그거 이제 정산하기 쉽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커플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데이트 통장 안 썼어. 그래서 한 번씩 밥을 사기로 했어. 근데 만약에 서로 아끼려 그래 그럼 그것도 좀 꼴보기 싫어. 너가 처음에 샀으니까 이번에 내가 살게 했는데 그냥 롯데리아 가서 먹자 그러고 어? 오늘 약간 햄버거 땡기지 않아? 롯데리아 갈래? 하고 자기가 롯데리아 살려 하고 반대로 너무 사랑이 커서 서로 밥을 비싼 거 사주려고 그래. 어 야 저번에 너가 900 샀으니까 내가 이번에 오마카세 살게. 야 너 이번에 오마카세 샀으니까 내가 그냥 호텔비까지 낼게. 야 너 호텔비 내줬으니까 내가 비행값 내줄게. 야 내가 그냥 지구를 사줄게. 야 내가 주식 사줄게. 그러니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성분들이 데이트 통장한 남자 싫다는 게 어떤 포인트인지는 알아. 어떤 포인트인지 아는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한 정도만 했는데 정이 떨어진다는 게 아 조금은 남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속상하지 않나. 제한 정도는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저는 데이트 통장 해본 적이 없어요. 제한 받아본 적도 없고 제한 해본 적도 없어. 그냥 나도 자연스럽게 한 번씩 사다가 뭐 내가 좀 더 돈을 번다 싶으면은 더 많이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다가 좀 서로 너무 비슷한 거 같아. 그럼 또 뭐 그냥 좋은 선물이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제안했는데 상대방이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면 뭐 원래 하던 방식대로 가면 되고. 근데 반대로 상대방도 엄청 좋아할 수도 있잖아. 어? 데이트 통장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 그냥 이렇게 눈치 싸움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서로 사주는 거에 눈치 싸움 하면서 하는 게 스트레스면 데이트 통장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데이트 통장 해보는 거 어때? 아 불편할 것 같아? 그러면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자. 이번에 내가 밥 살게 하면 되는 거지.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그런 거 정도는 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잖아. 서로 좋은 거 먹이려다 한 달에 데이트 비용 합 600 넘은 적도 있음. 돈은 제약이 없으면 진짜 계속 쓰게 돼서 가계부처럼 보면서 아끼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또 저런 상황인 거죠. 서로 야 너가 저번에 5만원어치 사줬으니까 내가 이번에 6만원어치 사줄게. 아씨 저번에 6만원어치 사줬는데 내가 이번에 국밥을 사줄 순 없는데. 야 어디 갈래? 야
오마카세 갈래? 나 10만원치 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데이트 통장을 하면 만원짜리를 먹던 10만원짜리를 먹던 엠빵이 돼. 근데 이게 계산적인 게 아니라 서로 부담이 덜한 거지. 데이트 통장 싫어, 정 없어, 차라리 돈 모아서 그걸로 여행 경비 모으자 하면 찬성. 그런 부분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데이트 통장 싫다고 하면 안 하면 돼. 남자친구가 물어봐서 아 근데 나는 데이트 통장은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서 차라리 이번에 내가 밥 사고 다음에 너가 사고 이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가면 돼. 근데 이제 물어본 것만으로도 에? 데이트 통장? 진짜 개별로야. 정 떨어져. 이게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데이트 통장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가요. 나도 안 해봤어. 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나도 한 번씩 사는 게 좋아. 근데 그렇게 막 물어본 거 하나만으로도 하는 거는 아쉽다라고 느끼는 거죠.